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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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 여러분 드디어 이 친구들이 나왔습니다. 오늘 이제 예정일이 돼가지고 알통을 좀 열었더니요 나와 있어요. 새끼 두 마리가 알에서 부활을 했습니다. 대박. 와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죠? 눈 뜨네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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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. 이 친구들 여러분 그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 산란하는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도거든요? 어떻게 이런 애들이 근데 몸에 알이 이런 알이 여러 개가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 진짜. 비어디 드래곤과 같은 포그나 속에서 이제 가장 작게 자라는 소형종이에요. 이제 걔네가 이제 산란을 열심히 해줘갖고 알을 잘 보관을 했더니 지금 온도 좀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30에서 31도 사이 설정해가지고 보관을 했고요. 한 60일 정도 지금 거의 지금 두 달째 되는 지금 날에 지금 얘네가 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? 이것들도 같이 산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얘네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염려했던 게 이 가운데 이 알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. 며칠 전부터 그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너무 심하게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을 안에 비춰봤을 때 뭔가 발달한 느낌이 안 되더라고. 이거는 다른 건 막 꼬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도 보였는데 근데 다행히 무사히 좀 부활을 해줬고요. 와 지금 이제 막 찍고 나왔나봐. 얘네 지금 아직 에너지가 막 없어 보이는데 보통 이제 나오자마자 엄청 활발한 새끼들도 있는데 얘네는 제가 지금 나온 지 지금 좀 된 건지. 오 쳐다본다. 이제 기운이 약간 막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. 그죠? 언제 막 이제 활동을 할지 움직일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나온 친구들은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둔 다음에 안정 취하게 하고 좀 넓은 데로 예 사육할 수 있는 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 진짜 조그매요. 이만해. 와 이렇게 두 마리가 안전하게 잘 나와주었고요. 지금 보니까 얘도 곧 나올 것 같아요. 이 알 지금 완전 갑자기 얘 푹 오 움직인다. 안에 지금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. 나올 것 같고 큰 클러치가 저 다른 쪽에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얘네가 이제 생각보다 알이 많이 낳더라고요. 지금 며칠 걸쳐서 낳고 있고 야 근데 이제 확실히 사이즈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얘가 이제 좀 더 작고 얘는 좀 크게 나왔어요. 건강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 야 지금 보시면 진짜 굉장히 작습니다. 일반 비어디 드래곤은 제가 번식해 본 적이 없지만 비어디 드래곤 새끼도 작겠죠. 근데 이제 일반 비어디 드래곤 새끼보다도 더 작은 것 같습니다. 얘네가 이제 성체도 월등히 작으니까요. 정말 이제 성체 보셨다시피 일반 비어디 드래곤에 비해서 진짜 엄청 훨씬 작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새끼도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작은 만큼 이제 약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작아도 튼튼하고 건강하다면은 이제 키우는 게 이제 훨씬 쉽죠. 이제 첫 탈피도 이제 완전하긴 안 한 것 같아요. 이제 완전 진짜 갓 태어난 베이비고 하루 정도는 부화통에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정확히 얘네가 언제 부화했는지를 모르겠어요. 하루 정도 지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얘네를 지금 세팅한 간단하게 세팅한 통에다가 옮겨놓고 상태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귀엽습니다. 이 친구는 아까 제가 보니까 배가 이제 완전히 수납이 안 됐었거든요. 이제 난황이 완전히 흡수가 안 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흡수가 좀 됐더라고요. 이제 배 상처도 아물고 있고 야 고개도 이렇게 들고 이러는 게 건강하다는 거죠. 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많이 빨빨대고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. 야, 이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 그 포고나 마이너라는 종인데요. 종 자체 지금 키우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번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국내 성체들이 지금 거의 없고 예전에 이제 우수 랩타일에서 번식이 된 아이들을 제가 키워서 지금 또 성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때 우수 랩타일이 번식해서 풀린 아이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. 혹시 영상 보시고 자기도 본인도 키운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소식이 많이 없는 만큼 이 영상들도 귀하잖아요. 이제 산란에서 해칭까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 영상이 나중에 이런 친구들 번식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야, 위에 올라와 있네.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 습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줬어요. 이제 산란 초기에는 습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근데 이 친구 지금 보니까 벌써 이렇게 계란판이 올라가기도 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. 갓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스스로 사냥도 하겠죠. 참 동물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와 너무 귀여워요. 보시는 것처럼 야 대박.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의 새끼 생각 이상으로 귀엽습니다. 보면 비어디 드래곤이랑 진짜 비슷하면서도 훨씬 소형종이고
또 이렇게 색감이 약간 이제 회색빛 나름 또 고급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 제가 또 관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제 현재 두 마리가 나와 있고 남은 클러치 메이트들이 나올 것 같은데 곧 아마 내일 확인해 보면 또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지금 부안 두 마리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추후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